오늘 미션이 있었죠? 자, 오늘 미션 여러분들. 저희 10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.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해졌거나 예, 예.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다 예.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카메라로 몰래 찍어서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아, 서로가 몰래, 몰래.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찍으라 이거죠, 자기 걸로. 자, 그러면 우리 네, 용만 씨부터, 김용만 씨부터. 자. 저는 이분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이분 마음에 들어. 저 편집하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. 아무리 형인데 손이 올라가네요. 손이 올라가요. 마저도 싸요. 예, 죄송합니다. 예, 예, 죄송합니다. 저도 모르게 그냥 찾다가 예. 찾다가 멈췄고 사실은 준영 씨 찍었어요. 아~ 준영 찍는 줄 몰랐지? 어, 나를 왜 찍었어? 터치하는 게 조금 남자들이 원하는 것만, 들이 원하는 것만, 그러니까 들이 원하는 것만, 그러니까 진짜 박준영이란 인간을 우리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오늘 내일 통해서 저는 새롭게 알았어요. 제일 처음 딱 미션을 받자마자 드는 생각이 준영이었어요. 예. 준영이한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걔한테 많은 에너지와 교훈을 좀 얻는 그런 동생이에요. 간혹 미국 방송을 해가지고 예. 우리 제작진들은 당황시키고 하지만 그만큼 또 순수하고 우리가 머리 굴린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게 없어가지고. 무조건 생각을 했어요, 준영이.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수확보다도 준영이를 알게 된 게 네, 오늘 내일 하면서 큰 수확입니다. 아. 네. 예, 예. 자, 우리 명수 씨. 자, 누굴 네. 찍었을 거야? 일단 보시죠. 하나, 둘, 짜잔! 그래, 셋, 쭉, 천천히. 그렇죠. 저 무릎 끝까지 펴야지. 체크가 됩니다. 그렇죠. 반대. 예전부터 제가 이제 용만이 형이 하는 개그를 보면서 제가 개그맨의 꿈을 꿨거든요. 나도 꼭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항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. 그래서 좋아하는 형과 같이 방송을 한다는 게 너무 기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용만이 형이랑 또 새롭게 한번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용만이 형을 찍게 됐습니다. 이젠 뭐 제가 또 뭐 이 형을 또 밟고 우뚝 섰잖아요. 그래서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 일르고 아, 그럼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 일르고 아 그런가? 그럼 이제 선배님들 우리 용만이 형, 수용이 형께 만난 게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었다. 준영이. 나는 요거를 삐었어. 수용이. 수용이 형을 뽑은 이유는. 우리 촬영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런데 단 한 번이라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. 불평불만이 없었다. 불평불명이 없고 아유 죽겠다. 아 죽겠다. 성격 자체가 그러세요. 업하고 다운이 심하게 있지 않고 이렇게 은은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인생 살아가면서 존경할 한 부위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처음 봤어요. 아, 우리 수명. 네, 이 프로 오늘 내일 하면서 이제 저는 처음 만났거든요. 그 이 막내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. 형들 잘 모시는 것 같고. 그리고 정신 세계도 참 독특하고 또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형님.